다 아셔. 어떻게? 너희 이모가 준영이 길바닥서 장사하고 있는 거 잡아왔대잖냐? 거봐, 내가 진작에 말씀드리라니까. 그래, 준영이 너 앞으로는 어떡할 거야? 노점은 단속도 심하고 오래하긴 힘들잖아. 이제 슬슬 다른 일 알아봐야죠. 야, 그러지 말고 너 아버지한테 괜찮은 자리 하나 알아봐 달라 그래. 아버지라니까 되게 이상하네. 안, 두 엄마랑 결혼했으면은 아버지지 뭐냐? 낱낱이 이런 기회에 그냥 네 아버지 밑에서 확 파가지고 그냥 차서방 밑으로 넣어놨으면 소원이 없겠어, 그냥. 응? 너 신용불량자 된 것도 법적으로는 너희 아버지 아들로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? 그게 어디 쉬워요. 우리 생각이지. 야, 내가 차서방한테 운을 좀 띄워볼까? 절대 그러지 마세요, 할머니. 뭐, 서로 그렇게 뭐라고 귀찮게 그걸. 아이고, 준영아. 그게 그렇게 무조건 귀찮아할 일만은 아니야. 네가 차서방 밑으로만 들어가면은 그 좋은 회사 사장 아들이라는 간판이 생기는 건데, 전 싫어요. 쉬세요. 아, 젊은 놈이 힘들면 좀 우는 소리도 하는 거지. 어이? 지가 차서방 도움 받는 거 부담된대잖아요. 아니, 아무도 없고 사는데 뭐가 어때서?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. 준영이 일도 잘안 돼서 지금 많이 속상할 거예요. 나도 알지 몰라? 이모, 화 많이 나셨지? 엄마 집 갔다 괜히 싸움만 하고 왔다. 왜 또? 나 원래 못났잖아. 내가 잘못해놓고 엄마한테 또 투정만 부린 거지 뭐. 네 마음 안 좋은 건 알겠는데. 야, 최준영, 힘내. 너답지 않다, 진짜. 은님아, 아저씨가 나 니네 회사 들어오란다. 뭐?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냥 싫다고 했었거든. 물류센터에 운전하는 일이 있나 봐. 잘 됐다. 근데 그 일하게 되면 아저씨 처남도 보게 될거 아니야. 사실 네가 그렇게 피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? 각서도 그쪽에서 먼저 얘기한 거고.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. 응? 모르겠다. 뭐라 어떻게 해야 될지. 니네 집 앞이야. 나와. 갑자기 웬일이야? 오늘 우리 엄마 만나고 나서 기분 많이 안 좋았지? 아니야. 근데 내 전화 왜안 받아? 내가 대신 사과할게. 오빠가 왜? 나 때문에 불필요하게 우리 엄마한테 시달리고 또 괜히 기분까지 우울해진 거잖아. 이렇게 오빠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? 주미야, 우리 연애해보기로 한거 그냥 관둘까? 우리 엄마 앞으로 너한테 더하면 더했지 그냥 안 계실 거야. 내가 그렇게 우리 둘이 아직 별 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저러시는데. 난다 참을 수 있어.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. 시간이 지나도 너에 대한 내 감정이 그대로면 너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. 오빠가 날 좋아해주면 되지. 기다릴게. 난 오빠가 날 이렇게 걱정해주고 생각해주는 거. 지금은 그것만으로 충분해. 넌 내가 왜 줬냐? 나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, 내가 오빠를 정말 많이 좋아하긴 하나 봐. 오늘은 내가 오빠 위해선
무슨 일이든 할 수도 있겠구나.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. 야,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부담되잖아. 그러라고 한 소린데? 들어가. 그래, 조심해서 가. 언니! 어. 윤기 오랜만이다. 세라랑 같이 있다 오는 거야? 나 요새 세라 안 만나. 둘이 낮이고 밤이고 맨날 붙어 다니더니 왜? 오빠 때문에. 너 왜 그래? 세란 우리 언니가 오빠를 아주 귀찮게 쫓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던데 오래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네. 둘이 뭔데? 아, 야, 뭐긴 그냥. 오빠 들어가. 들어갈게. 아니 어떻게 같이 들어와? 앞에서 만났어. 세인 오빠 왔더라. 세인이가? 할 얘기 있다고. 난 세인 오빠 마음에 안 들어. 지. 세인이랑 무슨 얘기 했어? 오늘 세인 오빠 어머니 뵀는데 많이 걱정됐나 봐. 혹시 기분 상했으면 풀라고. 세인 엄마가 너한테 뭘 했는데? 세인이 만나지 말래? 그런 소리에? 그렇게 나오실지 몰랐던 것도 아닌데 뭐. 세인 엄마 진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네. 아니 자기가 뭔데 남의 딸을 불러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? 아 그렇게 걱정되면 자기 아들이나 단속할 일이지. 난 괜찮아 엄마. 너 앞으로 세인 엄마한테 전화 오면 절대 나가지 마. 알았어. 아빠 가맹점 일 때문에 많이 섭섭해하시지? 다른 데 알아보시면 되지 뭐. 아까 미안해.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지. 엄마 아빠가 받쳐줬음 우리 집이 지금보다 훨씬 잘 돼 있을 텐데. 진짜야? 그래. 아니 오빠가 니네 언니한테 왜? 그건 세인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고. 너 우리 언니 걱정 말고 니네 오빠라 신경 써라. 니 말대로 어? 세인 오빠 우리 언니한테 마음 없으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않냐? 남자가 아니면 아니다 어? 맞으면 맞다 확실해야지. 니네 집에서 괜히 우리 언니 이상하게 오해받게 해놓고선 찌질하게. 뭐? 야 너 무슨 말이 그렇게 해. 우리 오빠가 뭐가 찌질한데. 넌 우리 언니한테 더한 말도 했어. 끊어. 야 홍미! 이 진짜.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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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왜? 오빠가 주면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뭐? 유미한테 전화 왔는데 오빠가 주면이 집 앞까지 찾아왔더래. 뭐라고? 내 이 녀석을 그냥. 다녀왔습니다. 양말은 못 되는구만.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? 주미 만난 거 같은데요? 너 엄마 무시하니? 걔 따로 만나지 말랬잖아. 엄만 왜 주미 불러내셨는데요? 주미가 너한테 이르디? 걔 진짜 안 되겠구나. 주미 엄마한테 그렇게 무시당할 이유 없어요. 무시? 내가 쟤를 무시했대? 막 불러나가지고 엄마 하고 싶은 얘기 막 해야 되는 게 무시지 뭐예요. 제가 오늘 주미한테 얼마나 미안했는 줄 아세요? 엄마 계속 이러시면 그땐 저도 안 참을 거예요. 얘, 너 왜 이렇게 서둘러? 출근 시간 멀었는데. 오늘부터 내가 아이디어 낸 유자약밥 본격적으로 준비한단 말이에요. 빨리 가서 미리미리 공부 좀 하려고요. 예, 잠깐만 있어봐.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. 할머니 나갈 시간 안 됐잖아. 아, 오늘 밤 늦게까지 운전해야 되는데 그냥 쉬게, 김기사. 아이고. 회사 오게 되면 전화해? 어. 다녀오겠습니다. 언니, 유자약밥 파이팅! 아, 본인이 회사는 왜? 아저씨가 좀 오라고 해서요. 자서방이? 예. 할머니, 제가 이렇게 자존심 세우겠다고 빌빌거리는 것보단 뭐라도 하나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게 엄마한테 더 나은 거죠. 다
당연하지.